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편사연구사 정대훈입니다. 오늘 학술회의 주제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와 식민지 사회입니다. 한국사학술회의는 저희 국사편찬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학술회의로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58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회의는 더 많은 분들이 참관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오늘 학술회의를 참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58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술회의 첫 순서로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소개받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인걸입니다. 사회자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는 매년 한국사학계의 주요 현안이 되는 문제나 주제들을 가지고 한국사학술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번으로 58번째를 맞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학술회의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6분이 주제 발표를 하십니다. 정병욱 선생님, 공동연구회 팀장을 맡아갖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창 선생님, 이다각기 류타 선생님, 김영진, 윤효정, 최은진 선생님 이렇게 6분입니다. 토론의 좌장은 마지막 분의 토론의 좌장은 역사 디자인 연구소의 이예숙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는 장신 선생님, 한문이과 선생님, 전영욱 선생님, 김대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다각기 류타 선생님은 바쁘신 학기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회의 발표를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진행 사회를 맡아주는 저희 위원회 정대훈 선생과 백선예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와 식민지 사회입니다. 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는 저희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군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건 관계 기록인데요. 경성지방법원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록과 관련 재판 관계 여러 가지 문서들입니다. 참고 자료도 거기에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보고 서류인데요. 시찰 보고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제는 사법기구에서 관찰 대상으로 삼았던 여러 조직, 기관 및 사회 동정에 대한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또 당국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의 항일독립운동과 사회 사상운동 관계에
여러 사건들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 관계, 사회운동 관계 자료 외에도 그 밖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식민지 시절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을 조사하고 시찰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 자료들이 첨부되기도 하는데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현장감 있게 당시 사회를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감경기 기록이 이제 대부분입니다만 이 검사국 문서에서는 해방 이후의 자료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들어있는 해방 이후의 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그것이 어떻게 함께 섞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 자료를 80년대에 걸쳐서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서 보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고려대학교에도 나머지 일부분이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들 자료도 수집해서 일관된 체계로 DB화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구 작업을 진행해 오시고 있는데 오늘 그 중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들 자료에 실려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발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들 기관을 포함해서 이들 기관을 검사국 지방법원을 보는 여러 식민지 당국의 시각도 있겠고 저희 한국인들의 그들의 의식이랄까 생각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식민지 시대 사회 전반의 분위기 공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오늘 연구가 기초가 돼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진전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술 발표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 일정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 3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2부에도 3개의 주제 발표가 있고 마지막 3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발표를 제외한 각 주제별 발표 시간은 25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발표자께서는 발표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발표 단상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1부 첫 번째 발표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DB 구축 현황과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의 최은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은진 선생님은 한국 근대사 연구자이자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담당자이시기도 합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자료의 정리 방식과 현황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이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제언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현진 선생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사편찬위원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DB 구축 현황과 기대 효과 발표를 맡은 최은진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등에서 편찰 정리한 정보 보고 서류와 신문 재판 기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료입니다. 대부분 자료를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대검찰청에서 이관했고 또 일부를 2018년 고려대에서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는 특히 일제하의 항일 독립운동과 사회사상운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주고 그 밖에도 일반 형사사건이나 각종 종교단체 사건 등의 다양한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서가 한 사료철 내에 묶여 있어서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본어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17년부터 경성지방법원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경성지방법원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제공해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론적 종합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관본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에서 수집한 소장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별 서비스 자료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먼저 9편에 이관된 형사사건 기록과 서무기록의 DB를 완료한 이후에 이어서 바로 고려대 수집본을 DB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신속한 자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힘쓰는 한편 일단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건별로 사료철과 사료권의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사료권에 들어가면 원본 이미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어와 해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구성과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는 크게 형사사건 기록과 서무기록으로 나뉩니다. 우선 저희 국편에 이관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의 형사사건 기록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일부 고려대에서 수집한 형사사건 서무기록은 2018년 141철이 수집되어서 총 1716철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가 9편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형사사건 기록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구분하면 해방 전 자료가 92%, 해방 후 자료가 8%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일제 시기뿐만 아니라 개항기부터 1950년대까지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이외의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형사사건 기록 1340철 중에 224철이 이외에 해당되는데요. 그래프와 같이 강원도 재판소 검사국이라든지 대구지방법원 등의 여러 그 법원의 자료가 있고 특히 그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검찰부 자료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저희가 그 문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기록은 사료 간의 원본과 마이크로 필름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상태상 접근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 사료철별로 스캔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배너를 통해서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과 고려대학교에서 수집한 그 문서를 보실 수 있는데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마저 설명드리면 그 DB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사료관에서는 사료철 사료권별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가운데 형사사건 기록에 DB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메타데이터와 함께 그 해제 원본 이미지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432철 32% 정도의 DB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3.1운동과 관련된 문서 일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70권의 DB를 서비스 중입니다. 해방 후 자료는 반민특위 조사기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무기록의 경우에도 사료관의 원본과 마이크로필름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국내 항일운동 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란 메뉴에서 현재 204건의 DB를 서비스 중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시면 그 네모 박스와 같이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 배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등의 자료가 뜨는데요. 예컨대 1번 자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지 정보가 나오고 그 주소가 달려있는 웹자원정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사료관에는 사료군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료계열을 클릭하시면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형사사건 기록으로 되어 있고 사건별로 하위사료계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료철을 확인할 수 있고 사료철을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료철별로 DB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먼저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는 것처럼 3.1운동 GIS 배너를 통해서 이 시위명 사건별로 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경성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관련해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서지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그 서지 상세 정보와 함께 마지막 부분에 원문 보기 URL을 달아두어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전자사료관 DB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그 자료집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반민특위 조사기록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물별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초해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원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또 다른 항목으로 국내 항일운동 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를 클릭하시면 서무기록 현재까지 DB 구축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신문지 요람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자료를 클릭하시면 문서 철명, 문서 제목, 발신인, 발신자, 수신자 등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름, 지명, 서명, 단체, 기타 등의 색인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70권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중에 주로 신문조서와 재판기록 자료집이고 민족주의 운동 계열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간행도서 항목을 통해서 그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구인 사건 공판 심할서 첫 번째 건을 이렇게 원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도 70건 전권의 그 서지 정보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일본어 초서 사료를 모두 탈초하고 그 원문의 번역본을 수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집이 널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별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백오인 사건, 대동당 사건, 3.1운동, 의열투쟁, 독립군자금 모집, 또 그 만세 시위나 배일 경문, 마지막 건에는 단파방송 사건까지 70건의 그 사건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편에서는 그 전체 DB와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제집을 두 종류 발간했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 자료 해제집 두 권은 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중에 사회사상운동 신문재판기록을 해제한 것입니다. 앞서의 자료집과는 다르게 사회주의 사상운동 계열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해제집 역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의 문서명과 자료 내용, 피의자, 작성자, 발신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생산 연원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해제를 발간했습니다. 앞에 자료집과 해제집 이외의 자료를 해제해 놓은 것으로 역시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기록 해제를 들어가시면 앞서 두 건의 해제와 이 해제집이 실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중에 특히 고려대에 소장된 그 원본을 가지고 자료집과 해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국민족해방운동사 자료집, 희귀문헌 해제 등이 발간되었고요. 특히 정병욱 선생님께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의 설치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검사국 문서 DB 구축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사료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료철 사료걸 단위로 메타데이터 해제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해서도 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에 다음과 같이 사료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철을 클릭하시면 사료철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사료철을 클릭할 경우에 이 사료걸 71건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사료건별로 DB가 구축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 사립협성 실업학교에 관한 사료권을 클릭하시면 이 다음과 같이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취급 인물이라고 해서 그 인물과 주요 단체명을 모두 그 세긴했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본을 스캔한 후에 이미지 보정한 상태의 원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아무래도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 복원 처리를 거친 상태입니다. 메타데이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료철 건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료명 같은 경우에는 원제목을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목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업자가 제목을 붙이고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이력이라든지 또 수집 정리 이력, 특히 취급 인물을 통해서 탈처본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인명과 단체명을 원본에 나오는 대로 모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올바르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통해서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DB 구축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 전의 형사사건 기록은 2027년경까지 국편에 이관된 그 자료 중에 미구축분을 DBR을 완료시키고 이어서 고려대에서 수집한 자료의 DB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무 기록도 2027년경까지 국편에 이관된 것과 고려대에서 수집한 것을 모두 DB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8년경까지 해방 후의 형사사건 기록 110철의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DB 활용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기록과 항일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는 특히 항일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기중 자료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은데요. 이 1155철 중에 형사사건 기록 중에 그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이 992철로 무려 86%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항일 독립운동사 연구 과제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일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목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는 DB가 된 것이 있고 아직 DB가 구축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의병 관련, 데라우치 총독 관련, 3.1운동, 만세운동, 독립군자금 모집, 또 조선공산당 등의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일본 우편 자동차 습격 사건, 의열단 항일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의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서무기록 중에도 항일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무기록은 형사사건 기록과 짝을 이루어서 편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경성지방법원 외에도 각 지방법원과 일본 지방재판소,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행한 문서가 함께 편찰되어 있습니다. 목록 전체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부가 DB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치안이나 사상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에서 수집한 서무기록 목록 전체도 참고를 위해서 수록해 보았습니다. 역시 사상에 관한 자료나 치안 자료 등이 눈에 띕니다. 이 자료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미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공적 내용을 보완하는 데에도 의미 있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진말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DB를 통해서 항일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사회 영역에서 보다 풍부한 연구조제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운동이나 농민운동, 노동운동, 또 종교와 관련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제 측이 남긴 기록에는 일제 경찰, 검찰의 기본적인 사상 통제 태도나 적대적인 시선, 무지와 편견, 오역, 수사 주체 간의 내용 불일치가 산재합니다. 취조받는 이들 역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를 이용해 역사를 복원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열 속에서 면밀한 사료 교차 비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